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야, 콘텐츠가 아니 막 말이 끊기네. 아 뭐라고 해야 돼? 큰일 났어. 멘트라도 생각해올걸. 미래 남캠일 될 수리리입니다. 조용. 와우. 첫 콘텐츠로 저희 Q&A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커뮤니티 글 두 개가 있었죠. 여기가 나중에 올렸는데 아래쪽에 더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살짝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이거부터 볼게요. 닉네임의 유래가 하나이글스인가요? 아쉽게도 하나이글스 아니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독수리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수리라고 지었습니다. 달이 얼마 버니? 아니 일단 저는 콜랩에 취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요. 달에는 요새 얼마 못 벌어요. 독수리 가면을 쓰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 가면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독수리 가면 쓰고 수리 울음소리 안 낼 거예요. 수리 울음소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리 울음소리 그 병아리 같은 거 되게 귀엽다. 삑 이거는 솔개였나 매연. 수리 독수리 진화 컨텐츠 안 돼. 진화할 수 없어. 내 머리는 안 돼. 앞으로의 컨텐츠 이거는 뭐하지?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일단 크게 세 가지 잡고 있는 건 음악이나 영상 만드는 그런 방송이랑 기존에 했었던 합성물 어떤 걸 합성을 하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노래 되게 좋아해서 앞으로는커녕 현재의 컨텐츠도 없는 나. 자 다음. 아니 자기가 술이라는 사람인데 샌드박스 히트. 샌드박스 아닙니다. 콜랩이고요. 아니 큰일 나. 저 콜랩 들어갔어요. 콜랩 사랑합니다. 콜랩에서 뭐 뽑아내라고 시키니? 열심히 하려. 아니 뭐 뽑아내라고 시키시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응을 해야죠. 콜랩이 불러주신 거한테. 마방에서도 수리리 탈을 쓰고 진행하시나요? 수리리 탈을 쓴 이유는 빈약한 머리카락을 감추기. 저는 머리카락이 빈약하지 않습니다. 탈모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자 언젠가 이거는 뭐 보여드려야겠다. 혹시 컴퓨터나 전자기기 수리도 해주시나요? 재밌으세요. 응원하는 야구팀이 어디십니까? 혹시 이글스? 아니에요. 이글스 팬분들 죄송합니다. 수리지만 야구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SK 굳이 응원을 하자면. 어쩌다 편집을 하게 되었나요? 그냥 잠깐만 내가 왜 편집을 하게 됐지? 그 옛날에 하필게를 진짜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재밌게 봤어서 야 나도 저런 편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처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맛깔나게 눈매드 영상을 만드니 비법을 알려주려. 비법은 진심으로 좋아하면 됩니다. 정성이에요. 정성. 와우. 드디어 에피타이저가 끝났고 뭐 질문다운 질문이 많진 않았어. 그래도 몇 개 건졌으니까 만족합니다. 요거죠 이제? 요게 댓글은 위에보다 적은데 아마 질문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진또배기 질문이 많을 거야 여기는. 제발. 김승현님. 편집 프로그램 숙련도는 둘째치고 찍어내는 음악들 자체가 되게 사운드도 풍부하고 퀄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음악 좀 하던 놈이신가요? 음악을 취미로 하죠.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대학교 때 힙합 동아리 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근데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그런 적은 없고 취미로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의 꿈이에요. 뭐라고 이제 한 번이라고? 나는 널 매일 영상 만들라고 갈아놓고 싶은데 어떡하니? 돈 벌어야 돼. 매일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내가 매일 만들죠. 얼른 수근 방송. 아이 괜찮아요. 뭘 제가 뭐 이렇게 돈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와우. 월공은 언제쯤 하시나요? 아 월공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수리예요. 되수리. 그래서 살을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요새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살 좀 빼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K 미미탄 기대하고 있어요. 아 K 미미탄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도 하고는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방송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본업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방송할 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는 방송하고 싶다 할 때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리고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이 채널을 비단 케이니님의 팬채널이 아닌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망라하는 채널로 성장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스트리머 분들도 많고 유튜버 분들도 많아서 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 이제 재밌게 영상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습니다. 수리리님 편집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냐면요. 100%라고 치면은 현재 수준이 한 50은 독학을 한 것 같고 50이 이제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많이 배웠습니다. 독수리 모자는 네이버 쇼핑에서 샀고 지금 링크는
모르겠어요. 이 취업했으면 어서 결과물을 보여주렴. 아, 그럴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인가요? 저는 딱히 막 장르를 가리는 건 아닌데 신나는 음악들 되게 좋아합니다. 힙합도 좋아하고 락도 되게 좋아하고 EDM, 뭐 하우스 되게 많이 찾아들어요. 와우.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이 뭔가요? 저는 일단 영상은 현재 파이널 컷과 모션을 쓰고 있고요. 음악은 로직을 쓰고 있습니다. 넘어갔죠. 원래는 프리미어 쓰다가. 불이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인가요? 보통 영감으로는 나올 수 없는 영상들인데요. 그럼 뭐 무슨 영감으로 나오는 영상들이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수리리님 편집하고 음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과정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찍어주십시오. 편집하는 방송을 한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한번 언젠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리님도 코가 크신가요? 안 커요. 진짜 안 커요. 예, 어디 사니? 인천 산단다. 수리리님 독수리 부리는 왜 노란가요? 캡틴 잭 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탈모 현재 진행 작년에 기말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취업하셨군요. 본업도 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쪽인지 첫 번째 물어봅니다. 일단 바로 취업했죠. 운이 좋게 잘 취업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고요. 본업도 이제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학식 먹을 때가 달달했던 학식 달달했죠. 학식 좋았지. 아, 학식 때 좀 열심히 살걸, 진짜. 출근 싫어. 와우. 이렇게 Q&A가 끝이 났네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빠이.